공기 좋고 물 맑은 고장 전라남도 함평. 예스러움이 잘 보존돼 있고 역사와 추억이 서려 있는 고장인데요. 함평만의 아름다운 풍경들은 물론이고요. 따뜻한 정과 인심이 넘치는 전통시장부터 주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현대화 시장 이야기까지 저 임채무가 함평 이곳저곳을 직접 찾아 구경하고 왔는데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함평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역사와 전통에 살아있는 고장 함평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함평은요, 따뜻한 정서와 재미난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고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함평을 한 바퀴 돌면서 함평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 동네 한 바퀴, 저와 함께 한번 돌아보시죠. 갑시다. 함평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전라남도 함평. 그 시작은 유서 깊은 이 마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함평에 뿌리가 되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천년의 시간을 잘 간직한 모평 마을을 찾았습니다. 함평 모씨들이 처음 만들었던 모평 마을은 시간이 잠시 비껴간 듯 여전히 한옥의 멋스러움과 그윽한 정취 그리고 고즈넉한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이 마을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여기가 이제 행복마을로 지정이 돼서 그 체험도 하고 좀 유지를 좀 이렇게 고풍스러운 호텔 그대로 유지해 가자라는 이제 취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성에서 그럼 이 모형들이 지금 오래전부터 보존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보존돼 그대로 보존되어 오는 것이죠. 지금도 보존하고. 예, 예. 그러면서 이렇게 규모나무가 한 30여 그루가 이렇게 숨어져 있어서 마을을 보호해 주는 보호림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몇 년 됐다고 그래요? 나무가? 거의 뭐 한 지금 그때부터 이제 심어져 와서 커졌었으니까는요. 느티나무와 팽나무, 왕버들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무려 500년의 시간을 품은 나무들. 수백 년 동안 마을 방풍림 역할을 했던 마을의 보호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답니다. 모평 마을엔 저마다 애틋한 이야기가 서려 있는 비석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노비였던 도생과 사월의 헌신을 기리는 비석이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드물면서 독특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품은 모평 마을을 들러보던 중 들른 한 찻집. 모평 마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참 좋더라고요. 아, 세상이 내 세상같이 다 이거 다 내 건 내려다본다라는 게 즐거움이에요. 올려다보는 것보다는. 아, 여기 뷰가 좋네. 차 한 잔의 여유도 여행의 즐거움이죠. 향긋한 황차 한 잔하며 잠깐 쉬어가기로 했답니다. 여기는 그 서당, 원래 서당 자리였어요. 조선 후기 때 지어놓은 집인데 지금 4대가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4대가 내려온 집이고요. 그 전에 140년 전에 천석을 받았던 할아버지가 집을 지어놓고 여기서 글공부도 하시고 네, 그랬던 공간인데 네.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후로도 보존을 보수했겠지만은 선조들의 지혜가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평마을. 한옥과 돌담의 정겨운 풍경을 따라 걸어봤더니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답니다.
팻마루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우리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할머니가 팻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먹을 거 감자 쪄놓고 기다리던 그런 모습 생각나죠. 모평마을이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이제 시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일장이거든요. 아, 오일장 가면 재밌죠. 맛있는 것도 많고. 네네. 할머니들 그리고 그 옛날에 약장수 그다음에 먹거리 뻥이오는 뻥튀기. 네. 그 옆에 쭈그려 앉아서 옆에 흘리는 거. 네. 그것만 주워 먹고 그랬지. 아, 시장 가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죠. 모평마을을 뒤로 하고 한평 오일장으로 향하는 길. 오일장에선 또 어떤 풍경과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됐는데요. 네? 한평까지. 한평이 좋다 그랬어요. 아. 여기는 한평은 날짜에 2와 7일이 들어가는 날에 오일장이 서는데 마침 제가 한평에 도착한 날, 이날이 딱 장날이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나요. 저도 어렸을 때 외할머니 쫓아가서 그 이런 데서 얻어먹고 집어먹고 뻥튀기해서 집어먹던 생각나는데. 시장 따라와서 먹는 맛있는 간식. 간식 먹으며 돌아보는 시장 한 바퀴. 이런 게 또 시장 둘러보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진짜 없는 게 없어. 다 있다. 근데 백화점이 좋다고 그러지만은 백화점은 중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이제. 많이 팔았어요? 예, 예. 오늘 많이 팔아야 절로 이사 가지. 작년 여기 나올 때가 작년 3월 1일 2일 날이다. 1년에 7개월 여기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서 본 거죠. 그래도 기대가 많겠네요. 이제는 뭐 눈비와도 걱정 없고. 그렇죠. 오는 손님들도 편하고 상인들도 편하고. 정감 가는 이 시장 풍경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한 발 먼저 다녀왔는데요. 아직 오픈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게 정말 깨끗하게 잘 지어놨네요. 설계에서 이게 공사가 몇 년 걸렸습니까? 저희가 이제 18년도 3월 달에 이걸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 1년 한 7개월 걸렸습니다. 전체 절반 상가가 이제 상설로 운영이 되고 노점들도 상설로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장날 아닌 날은 우리 농산물 그 특판단이 있어요. 특판단들이 여기 와서 또 같이 특산물도 같이 팔고 그렇게 해요. 상인들과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새롭게 마련된 현대화 시장. 모두가 기다렸던 시장의 풍경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전보다 훨씬 활력이 넘치는 것 같은데요. 신선하고 품질 좋은 물건, 그리고 전통시장만의 인심과 정은 그대로고요. 시설은 훨씬 쾌적하고 편리하니까 손님들이 안 찾을래야 안 찾아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늘 진짜 좋습니다. 그 전에는 비바람 맞아가지고 비 오고 그러면 날씨 안 좋으면 손님들이 안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비바람 막아주니까 훨씬 손님들도 많이 나오고 기대를 해요. 너무 좋아. 이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확 터져가지고 이렇게 전부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이 금방 돌잖아요. 그러면은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 엄청 평소보다 한 두 배, 세 배 나온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럼 장사는 좀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 기분 좋습니다. 전통시장이라 그러면 좀 뭐 바닥이나 막 이런 게 좀 지저분하고 물도 많이 튀고 하는데 여기는 엄청 깨끗하고 또 새로 지은 곳이라서 그런지 배수 시설도 잘 돼 있고 이렇게 뭐 냄새나 뭐 비린내 이런 거는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들렸던 곳 중에서는 여기는 손에 꼽힐 정도로 진짜 깨끗하고 시설도 좋은 것 같아요.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핀 시장 상인분들. 상인분들의 웃는 얼굴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 시장을 구경하다 보니 조금 출출해졌는데요. 이번엔 한평의 맛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여러분, 한평에 와서 이 맛을 안 보고 가면 서운하죠. 한평의 별미, 제가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한평의 속값이 전남 속값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활발했던 한평 우시장.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비록 지금 거래 방식만큼은 바뀌었지만 한우의 명성과 품질은 그대로랍니다. 1907년에 그 한평 우시장이 처음 개설됐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13년 정도 됐습니다. 예. 우리 한평의 소가, 우리 한우가 옛날부터 우리 그 이제 맛있다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우의 요충지가 되지 않았냐 싶어요. 우리 한평에 대한 이미지겠죠. 한평 한우 맛 참 궁금한데요. 이 집 음식의 밑바탕이 된다는 선짓국. 한평의 명물 한우 비빔밥도 이 선짓국에서 시작된다는데요. 선짓국에 데친 각종 채소들 아낌없이 올려주고 한평 선불에서 잡은 낙지에 이뿐이겠어요? 한평산 생고기까지 담아주면 이게 바로 한평의 명물 한평 육회 낙지 비빔밥입니다. 거기에 윤기 잘잘 흐르는 신선한 생고기까지 더해주면 한평에서 꼭 먹고 가야 할 한평만의 밥상이 완성되지요. 이게 한평에 와서 먹고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는 네. 유명한 한평 육회 비빔밥입니까? 육회 낙지 비빔밥. 다른 데도 육회 비빔밥은 네. 서울도 있고 다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특별히 네. 한평에서 이게 유명하다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한평만의 이 고기를 항상 드셔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간이 딱 맞는 느낌. 그리고 또 찰진 맛. 저희 한평 생고기는 이렇게 뒤집어 엎어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당일 도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고기가 이렇게 찰기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하룻밤을 자고 하는 것은 이제 육회로 무쳐가지고 양념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진짜 한평의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참 정갈하고 맛있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면 다시 찾게 돼 있네. 스태프들한테 미안해요. 가히 그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 윤기 보이시죠? 좋은 재료에 전라도의 인심 그리고 음식 솜씨가 더해졌으니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저는 오늘 고향의 맛도 느끼고 배도 두둑히 채웠답니다. 재료도 좋지만 사장님 음식 솜씨도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요. 정성 가득한 집밥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둘러본 한평 한 바퀴 어떠셨나요? 이번에 제가 느낀 한평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인심과 정이 있는 따뜻한 고장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재래시장에 와서 옛날에 어렸을 때 추억을 더듬어 봤고요. 또 새로 변하는 재래시장이 현대화된 모습 매력 있게 봤습니다. 여러분, 저 한평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재래시장에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한평의 아름다운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